예, 안녕하세요. 2019년 5국공채 삼선한 6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답이 되는 거 간단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문, 이하, 여계법 또는 생략 좋습니다. 특허는 공익 관련성 그리고 설권성 이두 단어만 정확히 들어가면 돼요. 조문을 써준 게 아주 좋았네요. 아주 좋은 답안입니다. 재량행위 잘 썼어요. 특허면 재량이지만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기속인지 재량인지 직접 포섭 들어간다. 기존 설정행위에 관해서 판례는 재량행위로 받고, 근데 뭐까지 써주면 좋겠다.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재량일탈람이 될수 있다는 판례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도리가 가능해요. 만약에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이 고시 자체가 위헌이다. 그럼 위헌 법령이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법령 보충 규칙이 위헌이라면 대적 효력만 상실된다라고 봐버린다면 이 판례 논거에 따라서 사회적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했기 때문에 당해 기준에 근거한 처분은 재량일탈람이다.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법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위헌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이런 식으로 가는 것과 지금 판례가 얘기한 것처럼 특허가 재량이고 특허의 기준을 설치하는 것도 재량이고. 그렇지만 이 기준 자체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할 정도면 사실 그런 표현을 썼지만 상해 법령 위반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위헌성이 있다면 이에 근거한 처분도 위헌성이 있다. 법리로 따지면 위헌이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적 사부처리 기준으로서 법규상 조문을 통해서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에 해당된다는 거 표시한 거 너무 좋습니다. 법규성 인정 여부, 즉 법적 성질이죠. 학판, 줄여서 이렇게 딱 쓰니까 보기 좋네요. 상해 법령과 결합해서 정확하게는 상해 법, 위임 한계 내에서 상해 법령과 결합해서 그 일치가 되는 한도 내에서 그 일부로서 뭐 이런 표현까지 써줘도 좋겠고, 적어도 이 정도 써주면 교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소개가 좋고요. 이 사건 사무처리 기준이 자, 이 부분 다른 답안지를 찾아보니까 을의 주장이 나오는데 을의 주장에 대한 분석을 쓴 답안지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 답안지 을의 주장의 분석을 여기다 이제 목재에다 녹여냈네요. 위배된다는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평등 원칙 한개 좋습니다. 상당히 잘 썼네요. 조문도 상당히 좋고요. 이걸 이제 내용을 아니까 좀쓸수 있는 거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주장은 타당하다. 주장이 타당함으로 따라서 이 기준은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준 위헌성이 있으면 대조 효력을 부정해야 된다는 학계의 견해도 있고, 그런 판례도 존재합니다만, 이것이 평등원칙은 헌법 11조에 근거하고 있는 헌법상 일반원칙이죠. 헌법상 일반원칙에 위반하면 위헌이 되는 겁니다. 건강, 거부성, 의보성 정도. 이건 우리가 최소한에 해당된다는 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명백성이 없기 때문에. 중대 명백성을 따를 때, 위헌이 이 사건 처분에 근거한 처분을 하자는 중대하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성이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심리결과 취소사에 불과할 때. 경우의 수를 원래 나누죠. 보통 경우의 수를 나눠서, 취소의 소송인권을 갖췄을 때못 갖췄을 때로 이제 쓰기도 하죠. 무효를 구할 때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됐다고 했는데 되는 소를 포함한다죠. 되는 소를 포함한다. 판례표현은 명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설대로 소변경 필요설로 들어갔네요. 이럴 때 다만 판례에 의하면 취소의 소송인권을 갖췄다면 취소 판결에 관하다. 이렇게 재판 실무는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언급해 줘야 됩니다. 취소의 제소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 판결. 제소기한 내고 나머지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성명권을 통해서 소 변경 후 인용 판결. 판례에 따르면 여기다 써줬네요. 좋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소견은 교수님들이 있는 파트니까 여기다가 다만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썼는데 아주 내공이 돋보이는 답안지네요.
아주 잘 썼습니다. 거의 뭐 1문은 거의 퍼펙트하게 썼네요. 거의 70점 이상의 답안지가 됐다. 70점 중반의 답안지를 1문만 봤을 때는 썼습니다. 내공도 아주 훌륭하고요. 3포석도 아주 잘했어요. 2문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치침의 법칙 성질. 쟁점의 정리를 지금 안 쓰고 쓰는 스타일인데, 쟁점의 정리를 뭐안 써도 뭐 내용이 훌륭해서 뭐 상관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쓰려고 노력해 주는 게 좋겠다. 자, 쟁점의 정리 안 쓰는 게좀 특이하네요. 웬만하면 써주세요. 간단하게 나와. 다른 내용이 훌륭해서 좀 커버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쓰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파생준칙이란 먼저 검토한다. 재량준칙. 당의 고시가 재량준칙이라는 거 앞에서 해주고 선례 필요성. 좋습니다. 신뢰보도 썼고 비례원칙. 자, 보가치는 신뢰가 왜 없는지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면 되겠죠. 판례는 이렇게 봤다. 실전 같으면 판례를 소개해 주면서 판례에 대한 평가가 간단하게 써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보가치가 없다는 건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기준에 따라서 대적 처분이 나올 거라는 기대 자체는 과실이 적어도 중과실이 있는 걸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잘 썼네요. 포섭이 아주 정말 좋네요. 자, 여기는 5점짜리니까 쟁점의 정리 없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조문 활용, 설건승화 공익 관련성, 면허 기준 설정 행위 관련된 판례를 언급해주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판례를 썼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판례 내용이긴 한데, 판례라는 걸 써줍니다. 다만, 판례는 면허 설정 기준도 재량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자. 쟁점의 정리는 어떤 주장이 나오면 첫 번째 주장은 뭐에 관한 내용이고 뭐 지침 위반이 나온다면 성문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쟁점 이름을 딱딱 찾아주는 겁니다. 대적 구성요. 좋습니다. 자, 학삼의 판례가 나오네요. 대적 구성 인용 여부 좋습니다. 따라서 대적 구성이 있으니까 법원의 규범 통제가 대상이 되는 바 당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판의 선결 문제로서 헌법 107조 2항에 따른 규범 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현행원칙 위반이면 좋습니다. 파생원칙 위반이 아니었을 때 일반 원칙인 평등원칙으로 들어가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실제 판례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 사유 인재, 무효 취소 급여 기준 뭐 이런 거쓸 필요는 없죠. 위헌법령의 근간 처분의 효력 위주로 써줘야 됩니다. 이런 거 일반으로는요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문제점. 사실은 너무 쓸게 많으면 문제점은 날려도 돼요. 학설 및 판례로 해서 판례 정확히 써주고 사안 포스만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죠. 판례는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좀 판례 표현 자체가 지금 패러프레인징 됐는데 판례 키워드는 정확히 암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무효를 구원하는 취재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됐다는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논조배 정리. 훈령. 당의 지침의 대적 구속력이죠. 이 사건 지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문 내용들을 그대로 써주세요. 처분의 일탈 남용 여부. 넘어갑니다. 자유소 원칙 위반 여부. 쟁점 이름이 빠졌죠, 지금. 이 사건 지침이 재량준칙이라면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선례 필요성에 관한 내용 써줘야 됩니다. 뭐 행정관행 써주긴 했지만 쟁점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기고소 원칙 위반이 아니라면 평등원칙으로 내려간다. 1번 원칙으로서. 실버 원칙에서는 관련된 판례 쓰고 판례에 대한 검토 쓰면서 소결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접 3포섭으로 들어갔네요. 관련 판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판례는 배점에 항상 있어요. 따라서 판례는 써주는 게 좋아요. 판례 다음에 소결을 쓰더라도 판례는 꼭 써주세요. 비례원칙.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서 원칙 관련해서 사안 판례는 평신자죠, 평신자. 이런 기준이 평등원칙, 신뢰원칙에 따른 행정의 자격서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당의 지침에 따르지 않은 처분은 이런 일반원칙 위반이 될수 있다는 판례 문구를 정확히 써주세요. 잘 썼는데 판례 연출이 부족해요, 지금. 판례 키워드는 정확히 써줘야 된다. 그리고 배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 놓치지 말고 적어도 꼭쓸건 판례와 소결 아닙니까? 뭐 검토나 문제점 이런 건 생략하더라도. 다음 봅니다. 자, 강사는 특허인지, 그리고 재량인지, 재량인지와 관련해서 관련된 판례 정확히 써준다. 뭐, 생각건 데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판례 문구를 정확히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이 사건 지침의 법적 성질, 법령 보충규칙인지, 이렇게 제목 써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법령 보충규칙에 해당되는지를 썼네요. 그 법적 성질, 학판, 이렇게 내려갔네요. 쟁점 이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따라서 규범 통제 대상이 된다. 결국, 대적 구성이 인정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판에서 헌법 107조 2항 규범 통제 대상이 될수 있다는 논리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다음 평등원칙. 좋습니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쓰고요. 그리고 나서 설문 3으로 내려가면, 지금 질문 취지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데, 질문 취지를 제대로 못쓴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보니까. 보세요. 어떤 규범이 있어. 근데 그 규범이 유언이야. 그러면, 유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취소 사유야. 그런데 당사자가 지금 규범에 유언 위법을 주장하면서 취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규범이 유언 위법인지 이 부분, 우리가 했던 위임명령의 한계를 논의하고, 우리가 아는 쟁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라는 거 쓰고, 그런데 무효 사유가 아닌데 심리 결과 취소 사유라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쟁점이 3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위임명령의 한계, 위헌법령의 근거한 처분의 효력, 무효확인 소송에서 심리 결과 취소 사유일 때 이런 논리 구조 자체를 머릿속에 싹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논리 자체를 머릿속에서 집어넣고 거기에 맞게 써 내려가면 뭐 무리가 없는 거죠. 학설, 판례. 판례가 좀 눈에 띄게 좀 썼으면 좋겠네요. 뭔가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이상 취소로 가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해야 했다. 다만 논리적 전제가 있죠, 지금. 이것들의 논리적 전제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이문, 쟁점의 정리 간단히 쓰고, 네줄 좋아요. 다섯 줄도 괜찮습니다. 자유구성 원칙에서 쟁점명이 빠졌네요, 여기도 지금. 행정 관행과 관련해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선례 필요성. 중요 쟁점은 빼먹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점수 확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포섭 할 때는 이거, 여기다 썼네요, 지금. 사안의 경우는 소결이야, 지금. 소개에다 갑자기 쟁점 내용을 막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학설을 쓰는 건 지금 목차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차라리 이두 번째 목차가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선례 필요성을 써놓고 나중에 마지막 소개를 써줘야죠. 설명의 이유, 여기가 소개이네. 3번, 여기는 2번.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선례 필요성. 목차 구성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행동원칙 위반 여부 좋습니다. 신뢰보완칙 위반 여부.
평등 원칙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상관없는데 지금 신뢰 원칙은 의의 요건 썼는데 그냥 소결로 넘어왔네요. 뭐가 빠졌어요 지금? 관련 판례서라고 했잖아요. 판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나 어쩌고저쩌고 이걸 써주고 나서 소결로 넘어가라고요. 원칙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계속 안 지키네. 판례하고 소결은 반드시 쓰라고 했잖아요. 판례 소결. 관련 판례가 있으면 꼭 써줘야 돼. 이런 요건 쓰는 거 이런 점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판례를 써줬으면 배점을 받았겠지. 물론 소결이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건을 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득점 포인트를 지금 못 잡고 써버리니까 안타까운 거야, 지금. 판례를 썼어야 되는데. 비례원칙. 자. 농림지역 보전, 운영농지 확보 공익이죠. 판례를 많이 읽어서 판례 어떤 표현 같은 걸좀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사안포섭할 때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요. 다들 잘 썼습니다. 뭐, 이 정도면 잘쓴 거예요.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답안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짚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점 이런 데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요건 이런 것도 사안포섭에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죠. 득점 포인트는 어디다, 정확히? 판례하고 소결이에요, 판례 소결. 관련 판례를 써주는 걸 반드시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득점 포인트인데 왜안 써요, 자꾸? 요건 이런 건 정확 안 되면 사안포섭할 때그 키워드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득점 포인트에 맞게 좀더 답안지를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